복고는 음악을 타고. 이곳은 LP판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. 1975년부터 반평생 모아온 LP판만 2만여 장. 옛날 음악을 공유하며 삶을 즐기고 있다는 이분 바로 오영길 씨입니다. 조림호 씨 노래 요즘에 꽤 많이 들어와요. 그 다음에 이문세 씨, 그 소녀보다는 무슨 뭐 오형인가 그 사람 건데 그거는 우리야 없어요. 그래서 오면 이문세 씨 거로 들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울림, 청춘. 최근 추억의 명곡들이 리메이크되며 손님이 부쩍 늘었다는데요. LP판으로만 들을 수 있는 원곡 고유의 음악이 매력적이죠.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감성적인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에 위로받고 간다는데요.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수줍던 첫사랑, 군대 시절, 애틋한 연애 시절, 이별의 아픔까지 다양한 추억들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피어납니다. 온몸에 긴장이 척 풀리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.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거든요. 저희 노래도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좋은 노래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옛날 뭐 추억도 생각도 하고 뭐 대학 시절 네? 뭐 연애했던 기억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. 네. 이 밖에도 다양한 노래들을 신청해 LP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. 덕분에 가슴까지 따뜻해집니다. 제 영혼을 그냥 채워주는 추억의 아지트. 네. CD와 디지털 앨범에 밀려났던 고전 음반들이 아날로그 시대 음악 감상의 추억을 되살려 줍니다.